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부러워할 게 아니고 그 시대의 희생양이죠. 마지막 황제 투이도 마찬가지고. 네. 자, 보시면은 이 프랑스란 나라가, 자, 이제부터 제가 그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 오차를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부터 15세, 16세 하면서 이 절대 왕정이 나름대로 썩었던 거죠. 저 머리 올리는 게 1m까지 올렸다고 그러고 치장한 걸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은 거지예요. 이 시대를 본다면 제가 3시간 걸린다 그랬죠. 등에 단추가 30개 박혀 있어요. 앞에도 20개 박혀 있고, 그리고 머리 이렇게 하고 화장도 하얗게 그걸 뭐라 그러더라, 뭐 회색 뭐 석회 이런 걸또 발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치장하는데 3시간 걸린다 그러잖아요. 마차 타고. 그리고 저 베르사유 궁전 자체가 압도적이었죠. 자, 이런 그림이 있고 프랑스 이제 이거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 그죠? 절대 왕정이죠. 절대. 그 앙시앙 레짐이라는 거죠. 이거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게 프랑스예요. 앙시앙 레짐을 무너뜨려야 된다. 절대 왕정. 그래서 북한 가도 지금 쌀도 없는데도 그죠? 전부 미사일도 발사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주석 구은 그건 뭐 배터지게 먹잖아요. 기름지. 똑같은 거예요. 이 건축물 양식을 보시는 거죠. 이래야 정권이 유지된다는 거죠. 국회의원 청와대도 가보시면요, 압도적인 어떤 위용이 있었죠. 큰일 났던데, 이게. 저는 이제 전원을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랑스의 인물을 딱 보시면은 그죠? 나폴레옹, 마리 앙투아네트, 루이 14세에서 16세, 에밀 졸라, 발자크. 쭉 이러한 아주 많은 예술가들과 문학가들과 영웅들이 있었죠. 네, 밑에 노란색도. 네. 제가 프랑스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 이렇게 적어본 거예요. 네. 이 전부 프랑스죠. 릴리, 몰리에르, 사드, 뭐 이런 사람들 있고 그죠? 그리고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그리고 아카데미, 프랑스의 아카데미, 깐 영화, 루브르, 베르사유, 에펠탑. 오르세,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 발레, 샹송, 세르, 상제리제. 참 대단한 나라죠. 근데 애들이 뭐죠? 요즘 공산주의와 좌파에 의해서 나라가 또 폭망하고 있는 거야. 애들도 제 모습이에요. 전혀 아닌 것 전혀 아니죠. 5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같아요. 진짜 막. 제가 저 마리 앙투아네트 저기서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저 베르사유의 그 장미란 책을 다 읽고 왔기 때문에 저게 마리 앙투아네트 애들이잖아요 지금. 네. 루브르 넘어가고. 자, 이제부터 읽어드리면은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인데 이게 스테판 츠바이크 책 내용이에요. 제가 직접 다 썼는데 스테판 츠바이크의 메리 스튜어트라는 책과 베르사유의 장미 있죠. 마리 앙투아네트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그런 게 케화라고 구긴 사람은 그녀의 유위 세계 안으로 혁명이 밀어닥치지만 않았다면 미미한 이 합스부르크가의 여인은 모든 시대의 수많은 여인들처럼 그저 그렇게 무심히 살아왔을 것이다. 춤추고 잡담하고 연애하고 웃고 화장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적성도 하고 애도 많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취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인정의 침상에 눈을 돌릴 수 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죠? 그 새끼들이죠. 그 뭔가 집단 이익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후세 사람은 결코 그녀의 모습, 그녀의 사라진 혼에 대해 묻고자 하는 욕망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시련이 없었더라면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결코 알지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 없었으면은 이 말이 좋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몰랐을 사람이에요. 어떤 시련과 고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89년도에 프랑스 대미에 일어나서 93년, 3년도에 죽잖아요. 녹잘려서. 이 4년 동안이 어땠겠어요? 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자기 아들하고 섹스했다까지 나왔어요.